목재 관련주 주목하고 계신데요.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테마는 돌고 도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 관련주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대한 목재협회가 4월 수입 목재 가격이 7% 이상 늘어났고 목재 가격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안 오른 게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목재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났어요. 건설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들도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가격대가 상승세를 보이는 원자재 펀드가 올해 또 핫하기 때문에 미국 등 글로벌 인프라 확대로 인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고 대표적인 건자재 관련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홈 인테리어 수요 늘어나게 된다면 충분히 봐야 되는 종목이 또 충분히 있겠다. 목재 수요 함께 증가 수혜주 찾아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흐름도 좀 살펴볼까요? 최근에 이제 뭐 탄소 배출까지 연관돼 있는 게 목재 관련주죠. 관련주가 이건 산업이 최근에 조금 핫했고 네네.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이건 홀딩스가 조금 핫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뭐 한솔, 롬데코. 그러니까 목재하고 우리가 뭐 재지 이게 탄소 배출하고 좀 관련이 돼 있다고 봐야 친환경 트렌드에 맞는 폐목재 관련주로 보여지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관련주들을 한번 지금부터 찾아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우리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자, 우리 시즌 1에서 정말 또 기분 좋게 이익 실현했던 종목 있죠. 우리 성창기업지주가 다시 또 봐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되는 모습이 누군가 좀 관리하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선정을 해보겠는데 네. 성창기업지주가 지주사로 벌채, 뭐 합판제조, 인테리어 자재 관련주인데 여기는 사실 우리가 자산가치주로서 한 10년 전부터 부각을 다 받았던 종목이 성창기업지주고 목재와 관련된 사업에 연관이 높습니다. 동사의 경우 1959년 우리나라 최초 미국 합판 수출한 기업이고 실적이 계속 탄탄하게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집콕 생활, 부동산 투자족이 늘어나면서 인테리어 시장, 뭐 하츠라든지 이런 기업들,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평가 가치가 나온다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뭐 우리의 토지 장부가만 2,200억, 뭐 장부가 2,000억짜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부각될 가능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들어볼까요? 자, 일단은 이때가 좀 부각돼서 또 5월 달에 또 좋았었는데 네. 최근에 좀 내려오면서 거래량이 좀 윗골이 나오고 나서 계속 늘어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 60분 봉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맥점상으로 봤을 때 3,030원에서 3,080원이 맥점인 것 같아요. 3,000원에서 3,075원이 이 라인 안에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월 차트가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하는 게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연봉상으로 봤을 때 위로 쭉 뻗어가는 연봉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데 거래량이 증가되는 모습, 7월 21일 날 윗꼬리를 채워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올라가게 된다면 전고점 일단 3,500원 돌파가 되면 4,000원 정도, 손절가는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2,900원 정도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목재 조림사업 관련주들 급등하고 있습니다. 성창기업지주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네요. 자,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불사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